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지부장 선거를 세 차례나 공고했지만 후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부재, 반응은 각가지입니다. 사천시 공무원노조는 1년 가까이 지부장 공백 상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또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죠. 1대, 2대, 3대 지부장이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되는 진통 끝에 설립한 함양군 공무원노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지부장을 뽑지 못해 4년째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직까지도 그 복직이 안된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앞장을 쓰다 보면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 부정부패로 군수가 잇따라 낙마하며 함양군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와해 상태의 노조는 감시도 비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만 앞으로 한다면은 군소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지도부는 해봤자 덕이 없고 욕만 먹는 자리라는 인식이 이들 공직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위축됐던 일상적인 노조 활동과 지도부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노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노동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출범한 공무원 노조. 현 주소는 어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